자,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을지로에서 이렇게 독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독서 감상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33번째까지고, 이제 오늘 34번째 전래동화 시리즈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장화홍련전은 공포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봤어요? 아니요, 보진 않았는데. 볼 나이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저는 아빠고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자기소개 잠깐 할까요? 저는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곧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김희서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고1 올라온 김희서 학생인데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양평, 그죠? 양평의 네. 양동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는 이제 저희 공부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희서 학생이 아빠보다 작았을 때부터 독서 스쿨을 했는데 이제 나보다 조금 커졌어요, 그죠? 네, 커졌어요. 아유, 많이 컸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장화홍련전인데 먼저 우리 늘 했던 대로 우리 김희서 학생이 장화홍련전의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줄 거예요. 뭐 중간에 조금 이제 잘안된 거는 제가 더 보완할게요. 부탁해요.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나라를 도살피시던 시기에 이제 평안도에서 좌수 벼슬을 하고 있는 배좌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돈 많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그 배좌수의 아내인 장씨 부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제 신선님이 나타나서 꽃을 주었는데 그 꽃이 선녀가 돼서 안기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좌수가 태몽이라고 생각하고 장미를 닮은 첫째는 이제 장화라고 이름을 지었고 첫째 딸은 아, 장화가 장미를 닮아서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처음 연꽃을 알았습니다. 닮은 연화는 이제 연꽃을 닮은 둘째 딸은 연화라고 지었습니다. 홍련. 그쵸? 아, 홍련. 홍련이에요, 홍련. 근데 이제 아, 연꽃이 네. 분홍색이어서 아마 홍련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련. 장화 홍련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장씨 부인이 애들을 낳고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죽게 아이고. 되는데 비극의 이제, 시작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새 부인을 데리고 왔죠. 배자수 혼자서 두 딸을 키우기 힘들어서 허씨 부인을 이제 새로 부인으로 데리고 왔는데 허씨 부인이 이제 장수애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네. 이제 배자수가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 딸들을 더 이뻐하니까 이제 질투가 난 거죠. 질투가 나서 배자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장화와 홍련을 굳은 뒤를 막 시켜가지고 이제 손이 두 딸들의 손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이제 두 딸이 시집 갈 나이가 됐을 때 허씨 부인이 욕심이 많고 예, 게으르거든요. 근데 욕심이 많은 허씨 부인이 돈 보고 시집 왔군요, 허씨 부인. 네. 허씨 부인이 이 생각을 한 거죠. 얘네들이 이제 시집을 갈때 이제 자기들 자산 있잖아요. 네, 재산. 재산을 그냥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아들인 장세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 얘네들을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첫째 딸인 장화를 그 외가댁에 이제 심부름을 보냈는데 거기 이제 언덕에서 장세가 뒤따라가서 장화를 저수지로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려 갖고 이제 죽게 되는데 장화가. 근데 이제 장세가 돌아갈 때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장수애를 물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건선징악이네 아주. 이제 애들이 안 오니까 신하들이 막 찾으러 갔는데 아, 신하가 아니라 머슴들, 머슴들. 머슴들이 찾아서 신하는 아니고 머슴들이 찾으러 갔죠. 머슴들이 이제 딱 호랑이에 물린 장수애를 발견하고 빨리 이제 집으로 데려오는데 이제 장수애가 그 장화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인 홍련이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믿지 않았냐면 꿈에 언니가 나타나서 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구나. 믿지 않고 둘이 단 둘이 있을 때그 허씨 부인과 장수애가 단 둘이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허씨 부인과 장수애가 막 빨리 장화 죽이고 왔으면은 너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 호랑이한테 물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게 누나가 언니가 죽은 걸 알고 내가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면서 믿고 따르던 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언니가 죽었던 곳에서 너의 똑같이 죽었다고 하는데 자살하면 안 되는데, 자살했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잠깐만요. 네. 메모해놨는데, 그죠? 네. 시간이 지나서 그 이제 배자수도 죽고 병들고 뭐 그래서 이제 사또가 또 새로 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로 사또들이 막 오는데 오는 남자 사또마다 다 죽는 거예요. 첫날 밤에. 아, 첫날 밤에 사또가 다 그래서 죽는 이제 다 거였구나. 오길 꺼려 했는데 거의 이제 정동호라는 한 사또가 오게 돼요. 근데 이 사또가 그 사람은 자청해서 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또가 딱 와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장화와 홍련의 귀신이 나타나서 그 자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허씨 부인과 장수애가 죽였던 이야기를 그 정동호라는 사또에게 했는데 그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사또들은 다 담력이 없어가지고 장화와 홍련 귀신이 나왔을 때그 심장이 멎어갖고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좀 이쁘게 오지. 그럼 네. 안 죽었을 텐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동호가 이제 그 사연을 듣고 허씨 부인과 장수에게 얘기를 하고 시신을 찾아내서 장화와 홍련의 시신을 찾아내서 허씨 부인과 장세를 벌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우리 희사 학생은 이제 장화홍련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예, 줄거리를 또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별 느낌 없었는데 이제 아, 권선징악의 권선징악. 권선징악이 뭐예요? 선을 권하고, 그죠? 징계한다. 권한다. 악을 벌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죠. 착하게 살라. 근데 여기서 이제 허씨 부인이 나오죠. 악한 사람으로 허씨 부인이 나오고 허씨 부인과 그 아들 이제 장세가 나오죠. 장세, 그죠? 장세가 나오죠. 그렇게 장세가 이제 악당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배씨와 그죠? 배씨와 이제 그 딸들 장하와 홍련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홍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데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 그죠? 피해자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권선징악도 있는데 또 이제 요 물론 이 하나의 가족이죠. 가족인데 이제 가족의 어떤 처음 행복하게 살았지만 가족의 비극이 창국이 일어나죠. 자, 이 가족의 비극은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좀 그럴게요.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제 허씨 부인이 네. 욕심이 많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제 질투를 막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다투고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허씨 부인은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올 때돈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지? 왜냐면 좌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군청의 어떤 기관의 기관장 정도 될것 같아요. 뭐 시의회, 우리 치면 시의회 좀 개념이 다르지만 시의회 의장 뭐이 정도예요. 지방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고 이제 이야기에 보면은 장화의 엄마, 그죠? 장화의 엄마가 장씨 부인이었죠? 장화의 엄마가 열심히 알뜰하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 고마움이 있지.
그런데 이분이 둘을 낳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이제 배자수가 허씨 부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선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게으르고 욕심이 많고 그런데 자기 장세라고 하는 아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예전에 아까 남아선호 사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자기 딸들만 더 사랑해 주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허씨 부인이 좀 마음이 좋았으면 왜냐면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죠? 아빠 입장에서는 불쌍해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잘해주면 되는데 질투한 거죠. 자기 나는 아들 낳는데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원인이 첫 번째 질투예요. 그죠? 질투. 이렇게 가족이나 이 가족에서 누군가를 편애하고 이렇게 되면 가족의 비극이 이루어져요. 그걸 질투예요, 질투. 네. 그죠? 누나가 질투해요? 그쵸? 그럼 아빠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에, 그죠? 뭐 질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 질투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두 번째. 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왜 허씨 부인은 장화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제 이 친구들이 배자수가 안 보일 때는 허씨 부인이 막 학대했잖아요. 그죠? 손이 막 거칠어졌죠. 그러니까 아빠가 의심한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이제 혹시 계모인 허씨 부인이 괴롭힐까봐 허씨 부인한테 이제 얘기하죠. 아우, 잘해주세요. 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시집 가게 되면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즉, 그죠? 욕심. 욕심인데, 여기서는 뭐죠? 무력. 물질, 물질. 물력. 네. 물질 때문에, 어떻게? 이 물질. 물질 때문에 또, 이제, 극기하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물론 자기의 친딸은 아니지만, 계모가 그래도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 죽이는데, 누구를 동원해요? 자기 아들을 아들이 동원해, 아들을. 그죠? 아들을, 이 악한 것을 그대로 아들에게 공범을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서 또, 호황 해서 아들도, 피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홍련도 언니 없이, 늘 언니랑 같이 짝꿍을 해서 살았는데,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빠는 바쁘니까, 어떻게, 홍련도, 그냥,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한이 맺힌,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뭐냐면, 가족이 비극이지만, 이 안에 뭐였냐면, 이제 한이 쌓아. 그죠? 한 맺힌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아까 그 남아선호 사상 얘기했잖아요. 그런 배경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의 이한 맺힌.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진짜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거보다, 사람들에게 원망과 그 아픔이 그대로 녹아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원인, 이 질투와 욕심, 이런 것이 결국은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고 아픔을 초래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사람들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별자수라고 하는 이분이 좀더 잘했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잘 보살피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아들, 장세란 아들도 더 사랑해줘야 되고, 해야 됐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나중에, 사또가 와서, 아주 용감한 사또가 와서, 이것을 이렇게 원한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이런 거죠. 이런 상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맺히면, 한이 맺히면은, 그한 맺힌 마을이나 공동체는 서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 줘. 풀어주는 거지. 그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죽어서 한을 풀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서 한을 풀어줘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도 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 질투나 또는 욕심, 이런 것을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뭐 때문에 많이 싸워요, 서로. 그런 질투, 그죠? 오해, 편견.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뭐로 싸워요? 막, 돈 가지고, 그죠? 서로 니꺼 내꺼 하다가.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가족사의 비극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되는 이제 우리 그 인류의 비극이고, 그 가족사의 비극이 그한 사람이 크면 그 사람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그 사회의 비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건선징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족의 어떤 비극은 결국 누구의 비극이다? 이 사회 또는 국가, 이 국가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이제 어렸을 때 부루하게 자란 그런 것이,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것이 훗날은 뭐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힘이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변의 자녀나 또 이웃이나 그들을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또 이해와 공경으로, 그래야지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낮게 해서 높이라 이거예요. 높여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그 사람이 힘들지 않게,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회복해서 사는 거죠. 장화홍련전은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뭘 깨달았어요? 뭐 누나랑 막 용돈 받는 거에 대해 뭐 그렇게 막 싸우지 말자. 누나한테 용돈을 더 주자. 아니죠, 그거는. 네, 하여튼 오늘도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전래 동화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